0,2에서 곡선을 그렸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밖에 0,2라는 점이 있어서 곡선을 그렸다. 아이고, 곡선을 그렸다. 이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나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건다 T로 놓을게요. 자, 이 곡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X좌표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T의 세제곱 ET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럼 보자. 기울기 이제 마저 해야죠. 기울기. 기울기 안 구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미분을 해서 T를 집어넣어. 그럼 3T제곱 더하기 2가 그게 기울기죠? 이렇게 생각하고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그리고 Y좌표 이런 식으로 하나 해줄게요. 자, 그 사람이 0,2도 지나가지 않아? 아, 그것도 지나가지. 이게 이제 찬스야. 그러면은 이 모든 곳에 XY 자리에다가 0과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E는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2T 플러스 T의 세제곱 2T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은 2다. 이렇게 되고, t의 세제곱 빼기 1이고, t가 마이너스 1이 분할까지 계산을 조금 빠르게 진행했어. 이 계산은 뭐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길어질 수도 있고, 좀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야. 지나가는 점도 이제 확실히 전부 다 알아낼 수 있어. 이거 파란색 점이에요. 됐다. 이거 알수 있겠네. 그리고 X좌표 찾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개념을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식이 꼭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지나가는 점 0,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게 다예요. 0 빼기 4에서 곡선의 그은. 자, X제곱이 있고 0 빼기 4가 있고요. 0 빼기 4가 있고요. 거기에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됐니? T 띵띵띵. 이게 이제 T라고 하는 거지. 나잘 모르니까 T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Y좌표는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 T의 제곱 빼기 3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니? 자, 기울기는 이제 또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거지 뭐. 이 t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지나가는 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t를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 그런 거죠. 이쪽은 이제 빼기 4이고, 여기 마이너스 2t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3이 있으니까, t의 제곱은 1, t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내말 알겠니? t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됐다. 접선의 기울기 두개다 계산해가지고 곱해라 그랬거든. 기울기는 2t였단 말이야. t가 1이고 빼기 1이니까. 뭐 어차피 빼기 4좀 나오겠죠. 뭐 요런 기분으로 이제 문제를 또 풀어. 맨날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에서 곡선을 그렸다. 그럼 y는 하고 미분해서 2x1하고 t 넣어서 2t 플러스 1이 기울기구나라고 생각해. 많이 생각했는데 괜찮나?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다 보니까 바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집어넣고 x-t 플러스 t제곱 t.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고, 요 사람은 기울기란다.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는 거.
근데 11에서라 그랬으니까 1,1을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은 2t 플러스 1, 1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t가 됩니다. 다 전개하죠. 2t, 2t 제곱 플러스 1 빼기 t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내가 요거를 하나씩 요렇게 전개를 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하나씩 전개를 했어요. 그럼 빼기 t랑 플러스 t 없어지고 t 제곱, 아 이게 안 없어지는구나. 아 미안해. 빼기 t의 제곱이 남네요. 2t는 제로.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니까 t 꺼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답을 얻어요. 됐니? 지금 접선의 방정식만 좀 찾아라 그랬거든. t가 0이고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다 찾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 t가 0일 때는 y는 x네요. 그리고 t가 2일 때는 y는 5, x-2, 6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괜찮나요? 아, 그러면 5x 마이너스 합니다. 이런 거 있네요. 끝.